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느덧 또 2024년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 주제가 어렵고 좀 복잡하기도 하고 또 실생활에 그렇게 뭐 도움이 되지도 않는 건데 이걸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서울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기존 역사 체계에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늘 집결되는 곳이 서울이고 옛날에는 왕도 아니겠습니까? 즉 이 속에서 우리가 역사를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 흔적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울 열 번째고요. 자, 오늘의 주제 역시 강남입니다. 아, 저번 영상에서도 강남이었죠. 근데 오늘은 이 강남 섬진, 강남을 섬멸하면 조선 유약 낭중물, 조선은 주머니에 든 물건과 같다. 그리고 이 강남이 요동입니다. 요동. 전혀 안 맞죠. 지금 우리 개념 체계하고. 그리고 이게 호남에 붙어 있어요. 이 강남과 요동이 호남에. 그리고 대명이 강남이라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냥 조선과 고려를 그냥 같이 쓴다. 라고 하는 기록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역사 강의를 하는 과정 중에 인간은 제어된 환각 속에 살아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이 맞죠? 제어된 환각이 뭐예요? 우리가 교육받은 대로 우리의 뇌에 우리의 인식 체계에 들어와 있는 대로 이미지를 그걸 환각이라고 그러죠. 이미지를 그려놓고 그 이미지에 맞춰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 역사라고 하는 나무, 역사라고 하는 나무가 사실은 지금 이 나무인데 여기에 지금 찬란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러다 보니 진짜 이런 역사나무는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연히 기회가 돼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공부를 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카라고 하는, 스키타이라고 하지만 이 사카라고 하는 석가 문명. 그래서 사카, 석거, 석거, 사이, 세 제국. 이게 환인의 제국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결국 서울과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10번, 그 다음에 이 사카 문명 17번. 그래서 현재 27번째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서울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카와 서울을 엮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역사나무에 대한 그림자라도 찾아보고 싶은 심정인 겁니다. 뭐 안 해도 상관이 없으나 그래도 한번 봤으니 찾아보자. 그래서 이 서울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그리고 오늘이 열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번 영상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타난 중국은 황제 계신 나라인데 우리나라 늘 쓰는 말에 강남이라 하나니라. 중국이 황제 계신 강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승정원 일기를 봤을 때 황궁할 때 임금이 말하기를 강남까지 하라고 정결을 했죠. 한강남 변봉지. 그래서 기연을 보니 강남이 전주더라. 강남 해양인데 해양은 광주고 강남은 지금의 전주다. 그래서 강남이 전주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걸 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특히 이 김시습의 관로소매 경우탁이란 시에서 온 서북시 신주, 전주, 나주의 서북, 지금 우리 한반도 지형에서는 북쪽이지만 전주가 서북쪽에 신주가 있다. 강남이 전주인데 이거는 본래 마한지지 서남제해다. 근데 중원 하남도 마한지지였다. 의례성, 그리고 강남 해양도 마한지지다. 이게 중원 강남이 마한지지. 중원, 강남, 중국, 전주. 그래서 우리는 이 전주에 대해서 지역적인 특색과 인심도 살펴보았죠.
그랬더니 전주는 강해지 도해, 강과 바다와 도해가 만나고 어우러지고 물화지도, 재물과 재화가 흐르고 상고지소,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상활리, 영리하고 이로움을 숭상하며 순박하지 않다. 사람들이 꽤가 많다. 이게 완전 서울이고 서울 사람 기질이잖아요. 현재 우리 서울 사람들. 그런데 이 전주, 기록에는 전주인데, 그럼 이 전주가 지금 현재 전라북도의 전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봐도. 그래 봤더니 특산물에 철, 귤, 파초, 튤립이 나오더라. 그래서 언젠가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중국 강남 전주, 여기 황제 계신 곳이다. 근데 전주는 호남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인식을 좀 바꾸려고 차이나를 말씀드렸죠. 차이나. 그러면서 이 차이나가, 여기가 차이나인데 여기가 차이나라는 지도가 나왔다. 지도를 잘 신뢰하지 않지만 이건 미국 의회 도서관에 있는 지도더라. 이게 뭐냐, Sea of China and Indies인데 1667년경 예일에서 발견된 버지니아의 지도다. 존 오버톤과 존 페다가 여기서 발견됐다. 근데 이건 뭐다? 에팔레치아 산맥을 지나 그 넘어가 중국과 인도의 바다를 보여줍니다 라고 써있고 지도의 위가 서쪽이다. 이게 뭔 얘기냐? 결국 이 얘기다. 이게 에팔레치아 산맥인데 이 너머를 지금 The Sea of China and Indies라고 했다. 그리고 봤더니 이게 결국 미시시피 모든 이 강들이 마치 바다처럼 얽혀있는 이 강들이 미시시피강을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을 The Sea of China and Indies라고 한 것 같다. 그래서 여기 이 지역이다. 거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Sea of China and the Indies. 근데 또 있다. 소설처럼 등장한 1931년에 등장한 각골문에 대한 이야기. 근데 여기 미국은, 여기는 뼈에, 여기는 바위에, 아시아틱 에코이스 한자가 찍혀 있다. 이것도 이거 지금 이상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있죠. 1911년 10월 10일 신의 혁명을 했다고 하는데 선문은 콜로라도 덴버에서 신문을 보고 알았다. 자, 우리 이제 이런 차이나에 대한 개념을 뒤로 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냥 기억을 하시고 오늘의 주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강남 속편입니다. 여러분, 강남. 강남 하면 따뜻한 지역이죠. 지금 우리 서울 강남이 아니고. 강남은 왜 따뜻하냐? 제비의 월동지 아닙니까? 흥부전에 나오는 제비가 강남 가서 겨울을 보내고 봄에 그 호박씨를 물어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강남은 전주, 중국, 강남. 훈민정음 해례본에 분명히 황제 계신 강남. 1446년에 훈민정음을 반포했을 때 북경, 뭐 남경, 한양, 한성. 근데 북경 한성이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걸 보면 1446년 여기는 한성입니다, 한성. 한성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쓰면서 북경인데 우리가 배운 역사로면 여기가 황제가 있었다면서요, 여기에. 그럼 북경이라 그래야지. 그리고 남경은 여기 있고. 근데 느닷없이 왜 우리 집현전 학자들은 황제 계신 강남이라 그러냐 이 말이에요. 강남. 그리고 여기가 조선이고 여기가 중국이라면서요. 어? 여기가 조선이고 중국이라면서 우리가 배운 대로 치면. 근데 왜 중국은 강남이고 강남은 여기 있다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기가 강남인데 왜 중국은 또 강남이라 그래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말에 맞춰야 되죠? 그것도 말이 안 맞죠.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운 것들이 이게 역사의 수수께끼입니다. 역사의 수수께끼. 어? 여기 지금 이 북경, 남경, 한양, 한성. 정면으로 충돌하잖아요. 황제 계신 강남, 전주. 역사의 수수께끼.
중국 강남 전주라고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강남이고 전주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흔적만. 그래서 우리가 흔적을 갖고 지금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자, 전주라는 한자를 그럼 풀어볼게요. 전. 온전할 전이죠. 근데 부스가 들입 그랬어요. 들입 들어온다. 우리 입 있잖아요. 입. 그 다음에 모양자는 사람이네 인구망이에요. 들입이나 사람이나 같죠. 이 모양자가 똑같잖아. 이렇게 써있어 틀리다고요? 아, 같아요. 같아. 이거 지금 우리는 한 글자로 돼 있다 그랬는데 이게 그 부스가 갈라져야죠. 이건 삐친 별, 이건 흐르리 미칠 급. 요거는 삐친 별 파인 불. 뜻이 똑같습니다. 영향을 미치다. 대상의 영향, 어떤 대상의 영향을 미치답니다. 그럼 전. 사람인의 인구망이죠. 사람인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안 하고요. 인은 힘이 미치다죠. 힘이 미치다. 왕의 힘이 미치다. 이걸 들 입으로 해도 왕의 힘이 들어간다. 그럼 뭐예요? 왕이 힘이 미치는 고을이잖아요. 전주. 그러니까 왕기잖아요. 경도고 전주. 딱 맞네. 중원 강남 중국 전주. 한자로 풀어봐도 딱 맞잖아요. 딱 맞아. 그죠? 자, 조선왕조실록. 이것도 역시 역사분리 재편 과정에서 많이 손을 탔다고 봐야죠. 그렇지만 이 안에도 역사의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려면, 좀 더 아시려면 제가 오늘 여기다 영상을 올려드려도 되지만 제가 안 올리고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한번 가보세요. 영상 이 영상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 대한뉴스가 다 나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게 1956년 10월 10일 대한뉴스 95호입니다. 1956년 10월 10일 대한뉴스 95호. 여기를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깜짝 놀랄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글씨를 만들어서 갖다 붙이고 있어요. 붙이고 있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때 이제 대규모로 사진을 찍어서 인쇄를 한다고 이 대한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초상화에 감춘 역사.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이거 우리 세계 삼한 역사 연구를 잠깐 볼게요.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역사의 기본적인 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늘 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세계 삼한 역사 연구, 제가 자주 언급하는 그 티스토리잖아요. 한불 선생님의 자료. 여기에 보면 이제 초상화를 엑스레이로 투시를 해본 거예요. 엑스레이로. 이제 2009년 1월 28일 보도된 내용인데, 엑스레이 사진 조선관리 청대 의복을 입고 있는 또 다른 초상화.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선 관복 그림 아래 청 관복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면, 이게 그림 아래에 또 청 관복이 있는 거예요. 밖에는 조선 관복인데 엑스레이로 찍어보니까 안에 청 관복이 또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조선 선조 조정 관리 정권수가 이중 관복을 입었을 리가 만무한 것이고, 이중 관복을 입을 리가 없잖아요. 후세에 누군가에 의해서 초상화를 이중으로 겹쳐 그리거나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먼저 그린 아래 청 관복의 모습을 숨겨 지우고 나중에 조선 관복을 덮어 씌우기 하면서 마치 청 관복을 입은 정권수가 조선 관복을 입은 것처럼 그렸다는 점이다. 먼저 그렸으니 더 씌울 수 있었다고 한다면 초상화는 본래 청나라 관복을 입은 사람이 초상화인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알 수 없지만 청나라 관복 위에 조선 관복을 그렸다는 것은 조선 관복이, 조선 관복은 이 초상화가 그려지고 난 후 한참 후에 만들어진 관복임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한반도 조선용이었을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관복은 실제로 대조선 관료가 입었던 관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대조선 관복은 바로 청나라 관복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다. 청 관복을 입은 관료의
관료들의 초상화를 일제가 모두 수고하여 조선 관료로 동갑시키고자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한반도 조선 관복을 마치 옛 조선 관복인 것처럼 꾸며 그것을 사실화하기 위한 장난이었음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냐. 근세기 해적, 해구, 해양 세력이었던 서세와 일제는 한반도 조선이란 이유만으로 세계 3만 역사 속에 존재했던 대조선이란 역사적 거대한 간판을 강제적으로 내리게 하면서 대조선 내에 존속한 청이란 명칭을 대조선 역사에서 분리시켜 놓고 본래 영역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동아시아 대륙사와 한반도 조선사 그리고 일본 열도사를 근세기에 그들이 동시에 만들 때 김종인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청은 동아시아 대륙사의 중국으로 변신케 하였으며 오히려 대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으로 만들었다는 틀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엉터리 틀에서 한반도 조선과 한반도 조선 관리를 창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조선시대 초상화는 누군가에 의해서 철저하게 조작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의심했던 바이다. 우리가 현재까지 실제로 접하던가 알고 있었던 역사의 고서, 역사 고화, 어느 것 하나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였을까? 그러면서 이제 결국, 세계 3만 역사 관점에서 그동안 수많은 자료를 통해 연구하여 결과를 얻은 것처럼 결국 청은 대조선 내 근세기 때 중앙정부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을 뭐라고 그랬어요? 경사다, 서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었죠. 자, 이런 내용 여기 지금 심지어 이렇게 초상화까지 이게 이제 본래 모습인데요. 잘 보시면 여러분 잘 보시면 유난히 뚱뚱하잖아요. 이렇게 뚱뚱하게 덮어 씌워가지고 어색하죠 이게.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본래 이제 찍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막 요 원래 청 위에 조선 관복을 덮어 씌워놓은 이게 이제 엑스레이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의복을 조사를 하려고 엑스레이를 찍어 봤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엉뚱한 결과가. 깜짝 놀랬겠죠. 예, 이걸 찍어봤더니 이렇게 지금 겹쳐 입은 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랬어. 그러니까 동아일보에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여기 뒤에 잘렸는데 동아일보 여기 2009년 1월 30일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뭐라고 나오냐. 아, 이건 정권수가 아닐 수 있다. 이제 그럽니다. 아닐 수 있다. 아,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럼 조선왕조 실록에서 또 역사의 흔적을 찾아봅니다. 자, 인조실록 14권, 4년 8월 26일, 평안감사 윤헌이 노추의 정세에 대해서 치기하다. 이게 1626년 8월 26일이래요. 자, 요거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조선왕조 실록을. 인조시대입니다. 인조. 인조실록 14권 4년 8월 26일 평안감사 윤헌이 노추의 정세에 대해 치기하다. 노추의 정세에 대해서 지금 이 복을 올리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한자로 쭉 써 있잖아요. 요거를 지금 우리가 한자로 이거 하나하나 읽어보고 이거 해석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이 원문 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원문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원문도 나오고 여기 이제 번역문 이게 나와요. 그냥 번역문을 읽어볼게요. 평안감사 윤헌이 치게 하였다. 김시 야긋치보에 진달 할명이 마량동에 나왔기에 적의 정세에 대해 여러 가지 물어보니 이게 지금 노춘다 누르와치. 노추가 이미 배와 술의 운제를 제조해 놓고 다음 달에 광령을 침범하려고 합니다. 하였으면 노추의 말을 들으니 전세가 비록 불리하더라도 식량을 불태워 버릴 것이라고 하였다. 또 노추가 강남을 모두 섬멸하고 나면 여기 강남이 나오죠. 강남. 강남을 모두 섬멸하고 나면 조선은 뭐다 주머니 속에 든 물건과 같다고 하였다.
또 포로가 된 장수, 조선의 장수 등이 말하기를 조선에서 산성을 수축할 때 금덩이를 많이 얻었다. 아니 조선에서 산성을 수축하는데 금덩이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금이 얼마나 흔했으면 성 안의 창고에는 곡식이 많아 창성 우주 지역에 충돌해서 곧바로 안주와 평양으로 가면 식량을 이루 다 먹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으며 노추는 조선에 그대로 머물면서 모장을 시켜 요동의 백성을 거느리고 요동 지경에 돌아가 있게 하는 일을 지금 서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또 요동이 나옵니다. 요동. 내가 참여하여 들었다. 고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장수 중에 나이가 많은 자가 있었는데 노추가 자기 셋째 아들의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게 하였다. 뭐 이런 간단한 내용인데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평안감사가 노추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노추. 노추가 누구냐. 누르와치입니다. 누르와치. 후금을 세웠다고 하는 청을 후금이 청이 됐잖아요. 그 노추 누르와치 얘기예요. 그럼 노추가 누구냐. 종로의 우두머리 추장이니까 노예의 추장이죠. 건주의 야인의 추장이다. 건주의 야인의 추장이다. 간단하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건주의 야인의 추장이다. 노예의 추장인데. 그럼 건주의는 뭐냐? 중국 명나라 성조 때 남만주 길림부근의 여진족을 다스리기 위해 설치했던 지방행정단이다. 그럼 중국 명나라 성조, 이 사람이 누구죠? 영락제잖아요. 영락제. 제가 영락제에 대해서 태종 이방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중국 명나라. 중국 명이 뭐예요? 중국 명이 뭐냐고요? 서울이죠, 서울. 서울의 성나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서 제가 가리표를 한 거예요. 중국 명나라 성조, 그러면 영락제 태종 이방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역사를 분리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중국 명. 경사 서울이잖아요. 그리고 이 건주의, 남만주 길림부근. 이 건주의가 남만주 길림부근인데, 이 건주의에 대해서 제가 이 영상에 자세히 다뤘어요. 대한제국 지중해, 잃어버린 제국은 어딨나? 우리가 해상충돌 예방법을 지금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기 정조실록에 원출사막 양한의 이 명연년이 나옵니다. 여기 정조실록에 이게 이제 주이면 여 하경복 황영 최윤덕 어유소 제인지 수신 계행 원출사막 양한의 이 명연년. 근데 여기 이제 한해가 고비사막이고 원출사막은 사막으로 출전하여잖아요. 그러면서 해석을 그런데 가령 하경복 황영 최윤덕 어유소 같은 사람들을 보내면서 제사드린 고기를 바꿔서 길을 떠나 멀리 사막지방에 출전하여 한해를 건너기도 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상을 받기까지도 하였다. 이 명연년을 중국으로부터 상을 받기까지도 하였다는데 이게 아니죠? 이게 왜 중국으로부터 상을 받는 겁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명연을 불태웠다 그랬죠? 명연을 불태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역사체계에서 여기가 사군 육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분들, 하경복, 항영, 최윤덕, 어유소, 주로 이 국경 지역 수비를 담당했던 장수들인데, 황형, 여기 야인 얘기가 나오죠? 야인 반란. 아까 누구요? 누르와치가 야인의 추장 아닙니까? 야인. 그 다음에 여기 어유소, 건주의를 공격했잖아요. 건주의. 이게 건주의. 이게 이 남만 일대가 건주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여연에 가면 이 영상에 가서 보시면, 아까 이, 그러니까 대한제국 영상에 가서 보시면, 여기에 명연이란 동네가 나와요. 명연. 근데 여기 이제 한해가 나오죠. 한해가 고비사막이다. 그럼 고비사막은 여기 있어요. 몽골 여기가 고비사막인데 이걸 지금 한해라고 주석을 달아놨어요. 고비사막. 그러면 양한해 했으니까 여기서 양한해 했으니까 여길 지나서 요 고비사막을 넘어서 여기를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인 지역이 여기
고비사막 밖에 여기에 야인 지역이 있고 건주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의 기록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안 맞죠? 자, 그럼 건주의 야인의 추장, 노예의 추장, 이 사람이 아까 우리 인조실록에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줄여서 요거만 보면 노추가 말하기를 강남 섬진 즉 조선 유약 낭중물이다. 누르와치가 말하길 강남을 섬멸하면 조선은 물건 주머니에 든 물건과 같다. 강남 섬진. 강남을 섬멸하면. 이게 강남이 뭐예요? 요충지죠. 요충지.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조선은 주머니에 든 물건과 같다. 자, 그럼 현재 우리가 배울 때 여기가 길림이잖아요. 건주의. 우리가 지금 책에서 배운 대로. 그럼 여기가 조선이잖아요. 근데 강남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강남을 섬진하면 조선이 유약 낭중물입니까? 아, 조선은 여기인데 왜 여기를 섬멸하러 가냐고요. 안 맞죠? 아, 그럼 여기 지금 한강 이남에 있는 강남을 섬멸하면 조선 유약 낭중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여기서 말하면 요 한성에 요 한강 이북에 궁들이 다 있는데 그것도 안 맞죠. 그러니까 하려면 강북이라 그러든가 강북을 섬멸하면 한성을 섬멸하면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없이 강남을 섬멸하면 조선은 어? 주머니에 든 물건이다. 그럼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잖아요. 원래 또 여기가 아니고 우리가 배운 여기가 아니고 여기라면서요. 건주의 어? 야인지역 고비사막을 넘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 이런 거 어? 이런 거 전혀 안 맞죠. 기록과 지명과 지역의 괴리가 심각하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역사를 하는 유튜브나 뭐 하시는 분들이 그냥 현재 지도상에 있는 지명을 가지고 역사 기록을 가지고 막 거기다 대입을 해요. 그거 틀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현재 지도와 지명이 안 맞잖아요. 지금 이렇게 완벽하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록들과 교차 검증을 해보고 그걸 대입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봅니다. 누르와치가 강남을 섬멸하면 조선은 주머니에 든 물건과 같다. 이게 경도인 겁니다. 경도. 강남 중구. 황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강남에. 저 당시 누르와치가 얘기할 때 황제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를 잡으면 강남을 잡아버리면 전주를 잡아버리면 조선은 주머니에 든 물건이다. 거기가 서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 지금 전라북도 전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요 얘기도 지금 안 맞고 이것도 안 맞고 역시 안 맞잖아요. 지금 똑같이. 지금 전주로 봐도. 근데 이 강남, 전주, 호남이잖아요. 그리고 강남 섬진 조선 유약 낭중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또 잘 보시면 우리가 또 흔적을 찾아가야 되니까 요 말 뒤에 요 말이 나옵니다. 조선의 산성을 수축하다 보니 여기 지금 그 얘기예요. 조선의 장수가 말하기를 조선 수축 산성시 나오잖아요. 조선의 산성을 만들 때 다득 금괴 금덩어리를 많이 얻었다. 산성을 쌓다 보니까 금이 막 쏟아져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금이. 그거 웃기잖아요. 신라가 황금의 나라예요. 여러분. 신라도. 중세 이슬람 지리학자인 알 이드리시가 쓴 책이 있어요. 거기에 신라는 개의 사슬이나 원숭이의 목태도 금으로 만든다. 원숭이 목태. 이것도 원숭이가 나오네. 원숭이의 나라였잖아요. 조선에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조선도 황금의 나라죠. 왜 신라를 이어받았으니까. 조선에도 원숭이가 많았어요. 원숭이가. 지금 없죠, 우리는. 그리고 또 기록이 나옵니다, 이어서. 제가 중요한 게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요민이 나옵니다, 요민. 여기 보면 요민이 나오죠, 요민. 자, 다시 보시면. 이사모장.
영요민 환거요경사 모장을 시켜 요동의 백성을 거느리고 요동지경에 돌아가 있게 하는 일.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게 하는 일. 이게 요동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동자가 없잖아요. 동자가. 그냥 요민이잖아요. 요고. 근데 왜 또 요동이라 그래요. 요동이라고. 그냥 요라 그래야지. 요의 백성을 거느리고 요 지경에 돌아가겠다. 요의 경계로 돌아가 있게 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우리 역사 체계로 보면 여기가 요동이어야 되는 겁니다. 요동. 여기 요하가 있으니까 요동, 요서 해서 여기가 요동이다라고 돼야 되기 때문에 요동이라고 좀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요동이라고. 요동. 그러니까 요죠, 요. 근데 요가 강남이라 그래요, 또. 요가 강남이요, 강남. 이제 요하를 중심으로 강남에 있는 강이 요하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중종실록에 정원이 표류된 중국인 강복 등의 초사를 입계하다. 이 기록이 있어요. 그냥 요거만 볼게요. 조선왕조실록도 다시 들어가고 그럼 시간 가니까. 여기 정리하면, 궁금하시면 여기 들어가 보시면 돼요. 중종 27년 2월 30일 두 번째 기사입니다. 정원이 표류해온 당인 강복 등을 초사 입계했다. 정원이 표류해온 중국인 강복 등을 초사를 입계하다. 당인을 지금 중국인하고 번역했어요. 틀린 거 아니죠. 서울 사람. 중국인 했어요. 당인. 당인인데 당인은 뭐예요? 중국인? 서울 사람. 여기는 지금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사람이라는 개념에 번역을 했지만 우리는 이해를 이렇게 해야죠. 아, 서울 사람.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러냐.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된 겁니다. 묻는 거예요. 여 등 왜 있냐, 달자야. 야, 너, 여보시오. 당신 왜인이야, 달자야. 라고 물어본 겁니다, 지금. 그랬더니 강복이 말하기를. 비시 외인 달자 내 강남 요동이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외인도 아니고 달자도 아니고 강남 요동 사람이다. 강남 요동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원문에 봤더니 이렇게 어떻게 실록의 원문이 이렇게 써 있습니까 이거? 어찌 됐든 강남이 요동이죠. 나는 강남 요동 사람이다. 이렇게 강남에 요동이 있는 겁니다. 강남이 요동이에요. 이게 여기 보면. 강남은 여기고 요동은 여기란 말이에요. 전혀 안 맞죠 또. 우리가 배운 역사책에 하면 여기가 요동이고 여기가 강남인데 요 강복이는 나는 강남 요동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록과 지역과 지명이 괴리가 선명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괴리가 아주 선명해요. 근데 이 이제 강남 요동이 또 호남하고 아주 가까워요. 호남. 그러니까 호남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선조실록이에요. 선조실록. 선조 26년 10월 22일. 임금이 편전에 나가서 대신들과 함께 외적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 그 내용이에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쫙 나와요. 자, 여기 이제 필요한 것만 제가 땄어요. 여기. 요 내용입니다, 지금. 김흥남이가 제주 목사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여기 노란 거. 자, 제주왕 강남 즉 파원. 뭐예요? 제주에서 강남을 가려면 매우 멀지만 제주에서 강남을 가려면 갈 왕이니까 제주에서 강남을 가려면 즉 파원 엄청 멉니다. 그래 놓고 자, 전라도 왕 요동. 여긴 강남, 여긴 요동. 강남이 요동이죠. 요동 즉 심근 해놨어요. 전라도에서 요동을 가려면 매우 가깝다. 웃기죠? 아,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요동. 그러니까 요동이 강남인 게 분명하죠, 이제? 전라도에서 요동에 가기는 매우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규호남 직범 요동 야규호남 직범 요동 즉 숙릉어지 만일 호남으로 해서 요동으로 침범하면, 그러니까 호남으로 해서 요동으로 가버리면, 강남으로 가버리면, 전주로 가버리면, 누가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죠. 자, 볼까요? 이 얘기요. 제주에서 요동은 매우 멀다. 우리 요동이 여기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호남에서는 매우 가깝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이거? 호남에서 매우 가깝다? 전혀 안 가깝죠. 강남 요동. 호남에서 바로 가면 그냥 어떻게 막을 거냐 그랬는데 그럼 여기를 볼까요? 여기서 제주 멀죠. 매우 멀죠. 근데 호남에선 더 머네. 근데 왜 매우 가깝다고 그래? 더 먼데. 기록과 지역과 지명의 계리가 확실하죠. 확실하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대명이 또 강남이라는 기록이 나와요. 이거 인조실록에 나옵니다. 인조 47권, 인조 24년 12월 22일 역관 이형남 한상국을 파견해서 외사를 따라 대마도주를 이문하게 하자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여기. 자, 여기도 또 필요한 것만 하면 이제 외놈이 말하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대명 혹 칭 강남. 이때가 1646년 12월 22일인데 대명 혹 칭 강남. 대명이 강남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명이 강남. 대명이 강남이고 요동이고 중국이고 전주고 서울이잖아요. 맞죠? 대명이 강남이고 강남은 아까 요동이고 그 강남은 전주고 거기는 중국이고 그러니까 서울. 대명 강남 요동 중국 전주 서울. 근데 1644년에 대명이 멸망했어. 옛날이니까 잘 몰랐나요? 그러니까 그냥 아직 대명이 있나 보다 그렇게 했다고요? 아니죠. 대명이 강남이고 요동인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또 요 얘기도 합니다. 조선 혹칭 고려. 조선 혹칭 고려. 조선이나 고려나 같아. 같이 서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조선 고려 안에 대명, 강남, 중국, 전주, 서울이 다 있는 거죠. 그러면서 차, 역호, 상칭, 호지어야. 이것은 역시 서로 호칭하는 말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보면 강남선진, 즉 조선 유약 낭중물. 대명 강남 요동, 중국 전주 서울. 강남은 요동이고 호남에서 가까워야 되죠. 호남에서. 이게 지금. 그럼 우리 지도에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모든 것들이 안 맞잖아요. 그럼 한중일 역사가 지금 문제가 됐죠. 지금 이런 지명들이 전혀 안 맞잖아요. 시기나. 그러면 세계사는 온전하겠냐 이 말이에요. 세계사는. 요 지역만 그랬겠냐. 요것들이 다 이제 다시 적용이 된다면 어딘가도 다 이제 되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미 불가능한 시점에 와 있죠. 왜? 이거 엄청나게 전 세계사를 만들어서 전 세계 각 국가에서 각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교육시키고 막 하고 있으니까 그걸 뒤집어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흔적을 찾아서 아 이렇게 벌어지고 있네 조금씩 조금씩 가다가 어떤 시기가 오면 또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죠. 다시 역사를 쓰자라고. 그래서 양무 호남 시무국가 누가 그랬어요? 이순신 장군이 이분이 양무 호남 시무국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했겠어요? 여기가 호남이 없으면 호남이 묶이면 조선이 묶인다. 나라가 묶인다. 국가가 묶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봐서. 아, 여기, 예를 들면 여기만 뺏겼어. 그리고 조선이 권장해. 아무 상관 없죠. 아무 상관 없는 건 아니고 그냥 뺏겼죠. 여기만. 근데 여기 나머지를 다 뺏겼어. 그럼 요것만 있어. 그럼 뭐해? 왕도 다 없어지고 다 없어졌는데. 여기만 전라할 사람만 남아서 뭐하냐 말이야. 호남 사람만 남아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기 황제가 있는 거예요, 황제. 대명, 강남, 중국, 전주, 서울. 그 호남, 그 호남, 이 호남을 이순신 장군은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중요한 역사의 흔적들을 본 겁니다, 여러분. 제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그 말만은 동인이 뭐니 하는 그 사이와 중화를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이와 중화를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